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2월에 화학공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가스 관련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가스 공부에 흥미와 더불어 가스 관련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 가스기사 자격증을 공부하였습니다. 현재 가스 관련 모 기업에 인턴을 하고 있는데 가스기사에서 배운 설비와 같은 지식이 인턴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가스 자격증이 전기, 소방에 비해 인기가 없는 자격증이지만 앞으로 가스 자격증 취득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또한 가스기사 자격증 취득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즘 수소에너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또한 수소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수용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따라서 가스기사 등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를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스기사 공부 기간은 약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했으니 약 5개월간 하였습니다. 필기는 기초를 잡는 데 두 달간 공부하였고 필기 발표까지 한 달간 쉬고 필기 발표 후 실기 공부를 시작하여 두 달간 실기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스기사는 양이 방대하여 실기 공부를 미리 할 수 있으시면 필기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시험 공부는 암기라는 벽에서 막히는가 했습니다. 암기할 사항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벽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스 현직자가 아니라면 그 모두가 다 비전공자이며 공부하기 힘들 것이다. 즉 나만 어려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이번 2021년 1회 가스기사 시험에서 특히 난해했던 문제는 KGS 코드 빈칸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KGS 코드 31321 방사선 투과 지험 1-4를 보면 두께가 19mm를 초과하는 탄소광관으로 만들어진 배관 및 두께가 13mm를 초과하는 이렇게 쭉쭉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험에 저 수치인 19mm, 13mm를 빈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KGS 코드를 들고 다니며 작업하시는 실무자분들도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리시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틀리셔도 합격하신 60점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또한 허판율 강사님이 시험에 나온다는 내용만 꼼꼼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하게 된다면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세워진다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굳건해지고 공부하기 힘든 날도 책상 앞에 앉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스 공기업에 입사한다는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단계 중 가장 첫 단계인 가스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삐걱거린다면 그 어려운 공기업 취업은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하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나만의 공책 만들기입니다. 일명 단권화라고 하죠. 저는 한번 읽으면 머리에 남지가 않아 공책에 옮겨졌고 그것을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이론이 아닌 문제를 옮겨 적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기시험 중 필답형 시험을 위해 옮겨 적었던 것들이십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답이 나와 있는데 가리면서 문제를 보고 답을 공책에 따로 옮겨 적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하였는데 위에 페이지 번호를 적었습니다. 전부 다 하여 마지막에는 총 98페이지까지 옮겨 적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가스기사 과목을 공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할 때 꼼꼼하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우락 인강입니다. 혼자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론은 대충 공부하고 기출문제만 반복할 것 같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에 힘을 받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 인강은 크게 이론 부분과 연습 문제 풀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론 부분 다섯 과목을 모두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이론 수업 중 허판율 강사님이 중간중간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별표 3개를 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기출 공부를 할 때 정말 자주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론 과목을 모두 수강한 후 꼼꼼하게 문제를 풀며 이론을 복습하였습니다. 솔직히 가스기사 시험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다시 공부하기 싫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후회 없는 수험생활 바라겠습니다.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